이제 물이 많이 빠져서 안정적인 상태예요. 신디는 그때 쇼츠 올렸을 때 그날 하루만 산책을 못하고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산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큰 피해는 없었어요, 다행히. 순디가 산책 안 하려고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순디가 하기 싫어하면 그냥 데리고 들어와요. 나가기가 무서워요. 안디야, 순디랑 시원한 데 있어. 엄마 나갔다 올게. 아니, 다음 주에 가족들이 와서 집 조금 정리. 이 갑자기 시들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뽑을 것 같은데 이거. 것 같은데. 이게 뭐 줄기가 다 말라가지고 필요가 없어. 한 3개 정도 지금 달려있긴 한데 애들이 잎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클지 모르겠다. 고추는 지난주보다 많이 익었죠. 그 이쪽 아래로 잎을 좀 떼줬어요. 바람 좀 잘 통하게 해주고. 와, 이게 알 까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노린재. 아, 시골에 농사 지니까 살생을 너무 많이 해야 돼가지고. 그렇게 죽였는데도 이렇게 알을 많이 낳네. 아, 얘는 또 왜 이러냐. 넘어가서 뿌리에 공기가 들어갔나. 뿌리 사이사이에 공기가 들어갔을까 싶어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효과를 봐서 일단 이렇게 해보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청고병? 뭐 이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뽑아야 돼서. 올해 고추 작황이 좋지는 않을 건데 달린 것만 어떻게 익어도 거의 김장하고 뭐 이렇게 먹는 거에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거든요. 와, 정말. 개통하고 들어가려는데 더워서 노린재 때문에. 야, 너 노린재 새끼 안 먹어? 빨리빨리 잡아먹어. 이 겨까지를 많이 키우면 이렇게 구분이 잘 안 가요. 조금씩 이렇게 줍니다. 옆에 끝과 수박이 상태가 안 좋아. 이거 쌍둥이인데 모양이 이상하게 컸죠. 큰 수박은 하나만 따세요. 그 잎을 먹는 주황색 벌레 있잖아요. 잎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껍질에 들러붙어가지고 껍질을 먹었나 봐. 아니, 제가 큰 수박을 키워가지고 그 지연님도 주고 박고양이님도 드리고 앞집에도 좀 주고 약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심었던 수박인데 잎들이 다 녹아가지고 이게 뭐 제대로 익은 거지 아니면 반응이 안 되니까. 근데 수박을 따가지고 그냥 상온에 보관해도 될까요? 냉장고에 지금 들어갈 데가 없는데.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만큼 모았어. 수요일인가 터졌는데 이건... 아. 오. 수박이랑 토마토랑 같이 갈아 드셔도 맛있어요. 꿀도 듬뿍 넣고. 이제 원래 모든 과일 종류는 수확하기에 한 2주 전부터는 물을 완전히 끊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당도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데 지금 수확하기 2주 전부터 계속 익어왔으니까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또띠아가 냉동실에서 부서져가지고. 이게 부추가 맛있을지 뭐 원래 시금치를 넣어야 되거든요. 치즈가 약간 짭조름하니까 이걸로 간이 되거든요. 저번에 이거 요리에 다 쓸려다가 아껴둔 게 있죠. 후추 자동으로 갈아주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저 그거 살 거예요. 이해했어요. 아, 얼음 쉽게 빼는 방법은 물을 너무 가득 담지 않는다. 상온에 잠깐 둔다. 뒤집어서 여기 수돗물을 살짝 뿌려주면 잘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 손디야.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나? 오! 아, 근데 다 안 익었어요. 아이씨. 배고픈데. 중간중간 뒤집어주면서 익혔어요. 이거 원래 하신 분은 약간 납작한 거에 이렇게 했어요. 저는 지금 이게 높이가 높고 좁아가지고 그분은 한 장, 또띠 한 장 했고 전 막 여러 겹을 겹치다 보니까 맘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되게 고소해요. 주택 안쪽까지.
해가 구름에 가렸어요. 순디 방에 있어. 엄마 예초기 돌려볼게. 제가 순디 옆에 있던 걸 생각도 못하고 한번 돌렸는데 얘가 갑자기 와가지고 냄새를 맡으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아픈 건지 뭔지 아직 몰라요. 경험 없어가지고. 아예 이거 할 때는 순디를 막 데리고 나오지도 않아요. 햇빛이 났어. 일단 그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워서. 여러분 저희 집 터가 사례장인데 한 50평은 개업장이고 시티종 승업장은 한 350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관리를 이 정도로 해줘야 돼요. 내가 농사를 뭔가 하겠다 아니면 구조적인 수입을 올리겠다 하시는 분들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200평 넘지 않는 선에서 해결을 하시는 게 특히 이제 혼자 오시는 분들은 100평 정도도 충분해요. 텃밭하고 뭐 이렇게 해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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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아니야 이게 100만 불짜리 꼬리 아니 이리 와. 도망가도 소용없어. 강아지는 물 타서 안 해도 된대. 아 냄새 많이 안 나요. 아 물 안 시키고 집에서 키운다는 분들 많아서 저도. 이리 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순디야. 또 난리였지? 아 순디야 뭐가 이거 좋아? 좋아서 그래? 그만 그만 목욕용 간식 우리 단디도 목욕할까? 왜요? Nope. 아니야 기다리고 있어 한 시간 있다가 알았지? 응? 이렇게 깎아놓으면 걸어다닐 때 좀 편해요 확실히 어차피 날씨가 좋을 때는 풀이 좀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비 오면 문제예요 뭐든지 순디 목욕하니까 왠지 화면에서도 깨끗해 보이네 안 된대 우리 순디 좋은 냄새 나지 마영철아 아 나 꼭 그거 냄새 뱀 지나간다. 아, 얘네들도 습해가지고 나오나 보다. 오늘 뱀이 많이 보이네. 아, 도로에 이렇게 있으면 위험해. 아니, 길 막고 말어. 기다리고 있어. 길 막고 말어. 가자. 그래, 같이 가야 돼. 명철이 형 갔다. 명철 안녕. 내일 봐. 원래 고추기름을 볶아야 되는데 고추기름 다 썼어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면 고춧가루 표가 나가지고 지저분해서 그렇지 사실 맛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두반장이랑 반반
막 전부 무쳐 굽고 아 그러면 물론 더 맛있겠지만 그 노력에 비해서 엄청난 맛 차이는 아니거든요. 아 이거 왜 사이다 넣는지 알겠어요. 묘하게 맛있네. 아, 뿌리가 움직인 게 맞았나 봐요. 이것도 다시 살아났어요. 저희가 고추를 올해는 이게 한참 매달아 놨다가 따려고 했는데 지금 고추가 터져가지고 다 안 익었네. 아, 이런 거는 놔두면 또 빨갛게 익어요. 순디 이리 와! 이리 와! 애기 고양이 그거 하지 말고 놀다 가. 밥 있어 저기 정자 밑에. 아이고 아이고 애기다 애기. 아, 오늘 저녁부터 되게 시원하게 바람이 불더니 오 아침에 춥네요. 아, 앉지 말지. 그늘을 말릴 때 한 이틀 정도는 그늘에서 말리고 그 다음에 햇볕에서 말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 햇볕에 말리면 색깔이 안 예쁘다고. 아빠 이렇게 빨간색이 예쁠 수가 없다. 다른 집 고추는 이 정도 달려가지고 지금 익고 있거든요. 이 정도 크기. 그러니까 저희가 고춧가루 양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응? 베이스 쌈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먹을 때마다 조금씩 토핑을 해주면 돼요. 고추는 매일 이 정도 먹어요. 이게 고추가 원래 비타민C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비타민C 영양제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가 조금 덜 피곤한 것도 같기도 하고. 풀이야 풀. 느낌은 무시를 한 것 같아요. 김남중을 만나고 광주 시내에서 작업을 준비야 할머니 할머니 안돼. 못 나가. 어제 모욕해서 안돼. 아 원래 내일 오시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빨간 날에는 뭐 이렇게 흙을 파도 털이 마르고 이러면 금방 떨어지거든. 근데 이렇게 땅이 젖어 있는 날은 또 모욕을 해야 되니까. 수박이 원래 예쁘다고 수박 아니고 이거 완전히 호박 곰보 호박. 오 잘 익었나? 그럼 어디 넣어놓지? 창고에 넣어놔. 아니 그 생각하면 제일 맛있어. 비닐에 싸갖고 촉촉한 물에 탁 덮어놓으면 으스러 맛있다. 어 그럼 저기다 해놓을까? 그 김장 비닐봉투 있어. 맛있는데 순지야 왜 안 먹어? 아니 저희 집에는 냉장고가 작으니까 이게 수박이 들어갈 데가 없거든요. 제가 헤어질 결심을 보면서 약간 아쉬웠던 게 이게 사람이 탈 수 있는 그 고덩이가 그 시간 만에 가능한가 이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거기는 뭐 다 모래였지만 아 옛날에는 이렇게 냉장고 없을 때 이렇게 했대요. 뭐더라고 그랬대요. 여기 들어가면 아 수박 안 매잖아. 빵을 따야 되겠다.
또 놔두면 나물박도 안 되고 박바가지 박도 안 되고. 아이 가시에 사오라 그러잖아. 아 언제 챙겨 와야지. 아이 이 떨어질 줄 알았지. 여기 들 여기 들어가면 나물이 되는 거고 더 세면 안 돼. 바가지로 가야 돼. 우리 바가지 이래, 한다며? 그래 이래 놨는데 무슨 바가지를 할끼고. 아니 바가지 하면 되지 이렇게 딱. 안 돼 안 돼. 아니 이렇게 하트 모양이라 봐라. 어 여러분 사랑해요. 하트. 그럼 까삐 하트인데 어, 귀엽구나. 또 되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뭐라이 비웃냐. 아니 뭔 성격이나 그렇지. 씨가 없어 내가 잡을 수 있겠어, 순디야? 새는 못 잡잖아, 니가. 어, 설마 뱀인가? 순디, 이리 와. 순디, 이리 와. 순디, 이리 와. 가지 마. 순디야, 가자. 돌아가자. 옳지. 뱀이다. 순디가 돌아오는 거 보니까 뱀이야. 저쪽으로 가야 더 빨리 가는데 지금 반대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가야 돼서 두 배로 더 많이 걸어야 돼. 아, 지금 한 20분 정도 쉬었는데 갈 생각을 안 하시네. 언제도 그쯤에서 뱀이 보였는데. 그건 이거 뱀 소굴인가? 제목. 소주샵. 고추, 나는 떡고, 멸치액, 참치액, 젓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얼음을 나중에 넣어줄게. 이게 물을 넣는 건지 좀 잘 모르겠는데 졸여야 되니까 어차피 물은 다 날라가거든. 아, 양파가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좀 졸여야 돼요. 아, 풀소스를 깜빡했어. 한 스푼. 순디 거. 아니, 순디 거 양념하면 안 돼가지고, 이거 먼저 구워야 되는데. 에어프라이어에 다시 구워야 될 것 같아. 안 되겠어. 그냥 구워가지고 끓여야 될 것 같아. 장어 넣기 전에 여러분 이거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장어를 올리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 아 일부러 에어컨 아꼈어요. 에어컨을 키면 차가운 거 먹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역시 냉국도 여러분 간이 중요해요. 액젓을 많이 넣어야 돼. 아, 오이 냉국을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위어 간단히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미안, 빨리 닦아줬어요. 근데 왜 그래, 단디? 귀여움 다나? 귀여움 다야?
여기 길 따라 위로 새 집을 짓고 오시는 분이 계신데 이 진입로를 싹 다 세면으로 덮었어요. 잘하신 거죠. 어, 멧돼지, 멧돼지. 어, 멧돼지. 새끼요, 새끼. 제가 본 거 저거보다 훨씬 작았는데. 예. 네. 야, 님 찢지도 않고 가만히 올려. 찢어야지. 무서웠어? 도망가는 거 아니야? 가자. 오미 올지도 모르겠다. 빨리 가자. 무섭다. 아, 하긴 뭐 고양이 새끼들한테도 안 짖더라. 안녕. 단디랑 닮았지? 고양이 새끼들이 많이 보여요. 이제 독립 시즌인가 봐. 지나갈게.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게 말벌은 아닌데. 미안하다. 그러니까 아빠도 F킬러 이걸로 다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집이 엄청 큰 거 아니고 조그만한 거는 이런 걸로 하시고 엄청 큰 거는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그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119나 이런 거 부르셔가지고 하셔야 되고. 아주 고양이가 잡았는 것 같다. 아, 두더지를 잡아놓고 갔나 봐요. 얼마 전에도 마당에 두더지가 한 마리 죽어 있었거든요. 저기 또 저렇게 보란 듯이 두더지를 잡아놓고 갔네. 아니 어제 사료를 엄청 많이 가득 놔뒀거든요. 그래서 고맙다고 들으는 건가? 그냥 두더지는 사실 조금 귀엽거든요. 그냥 쥐보다. 근데 죽었잖아. 그 올해 수확했던 완두콩이에요. 완전 아작이 났어. 아이고. 아, 이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달걀을 삶을 거기 때문에. 이게 원래 완두콩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다 뭐 서리태랑 같이 섞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하여튼 엄청 다양해요. 좀 두부 반모 남은 게 있어서, 두부도 같이 넣고. 이거 반은 보관했다가 편집할 때. 와, 여러분 이거 깨를 넣으세요, 깨. 와, 진짜 고소한데? 아, 뒤에 진짜 물 묻히니까 잘 떨어지네요, 얼음이. 후추를 너무 뻥긋하게 올리니까 고명을 잘 못 올리겠어요. 오늘은 그냥 오이. 손님 대접할 때는 이걸 체에 한번 걸러가지고 좀 부드럽게 해서 내셔도 되는데 저는 뭐 혼자 먹는 거니까 그냥 아, 이것도 많은데. 자, 순디 여기, 순디 여기서 먹어. 올라와서 먹어. 근데 뭐 크게 아프지 않아요. 그냥 약간 따끔따끔한 정도? 오히려 목이 물린 것보다 나은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많이 필요하네. 아몬드를 부숴가지고 넣으니까 훨씬 부드럽게 관리해. 저희 엄마가 교육받고 있는데 카페 관련 실무 교육 받고 계신데 그 실습에서 만든 후르츠? 아니 며칠 파티 나가서 이제 씻으려고 했는데 비가 계속 오네. 안 낼 수가 없다. 하고 있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홀짝홀짝 하길래 오니까 콜레 물로 빨아. 이제야 비가 좀 많이 오는데 우리 산책 갈 수 있을까?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데. 근데 어쩌고 산책 못 가겠다. 비가 많이 오는데. 아니 나갔다가 너무 쏟아질까봐 오늘은 산책을 못할 것 같아요. 저녁에. 하느님이 순디를 좋아하나 봐. 순디 깨구리 나줘. 그래 오지. 순디 오늘도 맨날 오는 거 아니겠지? 나 먼저 가라고? 어, 순디야 저기 또 뭐 있는 것 같아. 원래 뱀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쟤 이렇게 있으니까 저기 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뭐가 움직이는 것 같아. 아니 장어 죽을 해 먹으려고 그냥 집에 있는 야채 넣어가지고 끓이는 거예요. 고추